서구 중심의 근대화 과정 속에 묻혀버렸던 불교 인물 선양 사업이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주도로 추진됩니다. 종단협은 여성, 교육, 문화 등 5개 분야에서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총 6명의 불교인을 선정하고 이들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올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 선정된 불교 인물은 근대 불교계 여성 활동을 이끌었던 우봉운 선생과 불교 미술사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고유섭 선생, 전국 최고의 서화가로 손꼽는 김규진 선생 등입니다. 또 불교 청년운동가 강유문 선생과 평생을 민족 부흥에 진력한 황의돈 선생,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조선불교 개혁운동을 전개한 이종천 선생 등이 하반기 불교 인물 홍보 사업에 선정됐습니다. 그리고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논문을 한번 저도 잘 읽고 많은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종단협은 근대 불교인들을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홍보물을 BBS 불교방송 라디오와 각종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.